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증시가 이제 뭐 원고에는 회복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표현하기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쵸 헛웃음 나올 정도로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을 따라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상황에 손 놓고 있기도 뭐한데 이거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됩니까 대표님? 예, 정상화 수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었던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좀 급하게 했었던 게 2월 21일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보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그 21일에 종가가 9,576.59포인트였는데 거길 넘어섰죠, 일단. 그래서 사상 최고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상 최고치에 계속 근접을 하고 있고 이제 2%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이 고점, 오늘의 고점 뭐 계속 높여가고 계시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오전에 고점을 한번 쳤을 때로 계산을 해보면 3월 19일 대비 코스피가 49%, 코스닥이 한 79%,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2,145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750포인트 기준이니까 코스닥은 그거보다 좀 빠져 있고 코스피는 더 추가 상승을 한 상태죠. 근데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2018년 1월에 고점 대비 하락률로 따져 보시면은 코스피가 22% 빠졌고요. 그때가 정점을 치고 이제 빠져 그때부터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코스닥은 23%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코스닥이 뭐 많이 올랐다 이거보다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라오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빠른 회복보다는 수익률 키 맞추기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수준 이전으로 다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이유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금증을 이제 하나하나를 저희가 여쭤보면서 해소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유동성 장세라고 잘 이유를 모르면 저도 누가 물어보면 그냥 돈 많아서 이래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만으로만 하기엔 이제 좀 약간 움직임이 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왜 저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또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그 유동성 장세면은 연준 자산 증가되는 속도가 계속 늘어나지만 그게 이제 뒷받침이 될 텐데 지난주에 이 3월에 QE 본격 재개한 이후로 보면은 늘어난 양이 지난주에는 6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단기물 채권 발행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는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준 자산이 7조 넘은 다음에 이제 거의 정체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유동성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과연 무엇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좀 따져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면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에너지나 산업재 섹터, 경기 관련주 쪽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QE가 안 들어와도 이제부터는 경기 관련주,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 발행이 5월 달 말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약간의 소량의 발행 물량이 단기물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6월 8일부터 단중기 채권 발행이 좀 이제 밀집이 되어 있고 발행 예정인데 그게 FOMC 회의 일정하고 맞물리죠. 그렇다면은 이 부담이 이 정책 기대감으로 전환이 될 그런 상황에서 경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 점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호재가 예전에는 이 FOMC 회의 전으로 해서 정책적인 기대감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경기가 바뀌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EMBI 스프레드 같은 거하고 이머징 마켓 관련된 지표들 자산 상품 가격 뭐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준비를 안 했지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지표보다
더 가속이 붙어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표상으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감을 못하거나 지금 수치상으로 과거 데이터로 놓고 보면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주가가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럼 주가뿐만이 아니라 채권 쪽에서도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장단기 미국 쪽의 금리 스프레드가 움직이는 걸 한번 그림으로 좀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쪽이 30년물 채권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가 10년물, 그 아래가 또 1년물,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채권 수익률 그래프를 뽑아봤는데요. 맨 위에 30년물은 지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4월 이후로 지금 수익률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오렌지색으로 지금 박스권을 표시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이 FRB가 단기금리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힘과 더불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채권시장 쪽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만 오른다, 유동성으로 주식만 오른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10년물 채권에 있어서는 금리가 30년물보다는 약간 좀 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전까지도 이 10년물까지도 돌았으면은 좀 우리가 좀 좀 더 확신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확신을 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맨 아래쪽에 까만색 선은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요. 단기 채권 금리는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경기 흐름의 개선 가능성,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는 확실하잖아요, 지금. 유동성 장세 속에서 뭐 펀더멘털의 변화도 지금 감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표 말고도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또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리치몬드 연방은행에서 그래프하고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거의 미국 경기의 전 분야를 그래프로 만드는 그런 자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어떤 게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보기 위해서 고르다 보니까 PCPI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추이,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리치먼드 은행에서 나온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제가 빨갛게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쭉 깨고 내려가고 있죠, 4월 달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게 경기 반전의 모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FRB가 3월에 그 향후 전망을 할 때는 저 빨간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다가 하단에서 박스권 하단을 툭 치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반기에 내려가서 저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가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저것을 이탈을 해가지고 쭉 빠져 내려온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향후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연말에 악화될 것을 넘어서서 지표가 충분히 하락을 하였고 악화를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저 빨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걸로 휙 아래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표는 바닥권에 진입한 게 확실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달 말부터는 반등이 가시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도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FRB 쪽에서 그럼 언제 반등을 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5월에 저점을 만드는 것까지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절대 수치는 저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타이밍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 달 말에 나타나는 저점이 6월에 지표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7월부터는 개선되는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닥권까지 흘러간 저 지표들이 7월부터는 개선되는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 자체가 6월까지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는데 7월에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흐름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7월에 그러한 호재성 지표가 이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아마 호재에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는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6월 중후반 지나서 FOMC 회의 지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7월에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조정도 우리가 제가 6월에 오기 전에 5월 말에 나타나는 조정의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7월에 나타나는 조정도 9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강세장의 기회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움직이는 모습들, 경제 지표가 움직이는 모습을 감안했을 때 미리 오늘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이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겁나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대감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둔화가 반영이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기대감으로 왔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좀 있으면 펀더멘탈 변화가 지표로 확인이 될 것이고 이머징 마켓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나 CRB 지수나 BDI 지수는 계속 호전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 그래프를 또 나중에 언젠가는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까지로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외국인 매도세는 한국 쪽으로 줄어들거나 순매수 반전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정책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지속이 될 것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 주요 일정을 한번 제가 이렇게 좀 구해보니까 6월 11일이면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일정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발행 물량이 확 늘어나니까요. 근데 설사 그것이 어긋나거나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다음 달에 7월 29일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 회의는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7월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정이 나타날 때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세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미국의 재무부 분기 자본 조달 계획이 2월에 있었고 5월에 있었고 제가 그때마다 2월 2분기하고 3분기에 그 재무부 쪽에 경제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분기에 나타나는 채권 발행 일정을 보면서 제가 향후 자산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8월 3일부터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6월 다음 주에 회의 있고 7월에 있고 그다음에 재무부 자본조달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 또 9월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일정상으로 놓고 보시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밀리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정책적인 도움이 추가적인 상승하고 상승 탄력을 더 키울 수 있고 경기 반전에다가 오히려 불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정 그것은 3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9월까지 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악재가 나타나거나 그거보다는 대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 쪽에서 정책적인 효과가 더 가시화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왜 7월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후반 쪽으로 갈수록 연말 쪽으로 갈수록 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향후의 전망들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